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낙지 볶음에 얹어 먹으려고 백밥 한 김에 오늘 식혜 한번 해볼게요. 식혜 오늘은 단호박 식혜로 한번 해보려고요. 우선 이게 하얀 밥을 이제 우리가 밥 해 먹으려고 적당량을 덜어내고 바닥에 한 깔릴 정도 남겼어요. 거기다가 그냥 물 부으시면 돼요. 생수 너무 가득 붓지 마시고 위에 약간의 공간이 있게끔 부은 다음에 지금 보온 기능이에요. 보온 기능. 저는 이 식혜팩을 써요. 요즘 이 식혜팩이 너무너무 편리하고 간단하고 좋아요. 뭐 걸러낼 일도 없고 그냥 밥통 속에 담궈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밥통에 이제 한 4팩 정도면 충분히 우러나더라고요. 4팩 넣고 한 보온 기능으로 한 4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밥알이 떠요. 그때 꺼내서 끓이면 되니까요. 이제 보온으로 눌러 놓으시면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면 충분히 발효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따가 4시간 지난 후에 한번 끓여볼게요. 4시간에서 5시간 사이면 충분히 이렇게 밥알이 동동 뜨거든요. 이 동동 뜰 때 한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한 10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너무 또 많이 뜨면 새콤한 맛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 한 10개 정도 뜨면 충분해요. 8개, 10개 지금도 많이 떴어요. 그러면 이제 큰 솥에다가 끓이면 돼요. 끓이면 설탕 넣고 생강 한쪽 넣고 그렇게 팔팔팔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이거 쉽게 하는 것이 시간이 조금 걸린다 뿐이지 크게 번거롭지도 않고 이렇게 식혜팩을 쓰면 더 또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단호박 식혜를 하려고 단호박을 하나 껍질을 깨끗이 벗겼어요. 삶아서 그냥 저 식혜 끓일 때 같이 넣어서 끓여주면 되거든요. 삶아서 그냥 믹서기 휘리릭 돌리면 돼요. 간단해요. 일전에 점여서 냉동 보관해 놓은 생강도 몇 조각 넣을게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생강이 몇 조각 넣으면 좋아요. 색깔 고운 단호박이 잘 익었어요. 금방 익어요. 이거 잘게 잘라서 넣으면 믹서기에 휘리릭 갈 거예요. 이렇게 끓고 있는 식혜와 이렇게 팔팔 끓고 있죠. 이게 잘 갈아진 예쁜 단호박 삶아진 걸 팍팍 갈았어요. 부드럽게 갈린 것 같죠. 보기만 해도 색감도 예쁘고 이걸 합해서 그냥 끓여주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설탕 이제 기호대로 그리고 단호박이 단맛이 있으니까 설탕이 조금 덜 들어가도 되겠죠. 좀 더 건강한 맛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우리 딸은 엄마 순수 식혜 해줘. 전번에는 딸은 지난번에는 계피 조금 넣고 했거든요. 그 계피 맛이 싫다고 엄마 그냥 식혜 해주면 안 돼. 그래서 오늘은 단호박 식혜로 또 싫어할지도 몰라요. 또 드릴 분이 계셔서 또 제가 단호박 특별히 단호박 넣고 식혜 만들어 봤어요. 설탕 저는 집에 노란 설탕 있던 거 사용해요. 조금이라도 근데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그 식혜가 단맛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설탕을 좀 더 쓰셔도 되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맛으로 그냥 건강한 맛으로 먹기 위해서 설탕을 조금 가감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기 집에 이제 입맛이 다 있잖아요. 짜게 먹는지 덜 짜게 먹는지 좀 덜 달게 먹는지 그래도 조금 건강을 생각하면 설탕을 좀 덜 쓰고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색감 이쁘죠? 가해 쪽으로 이렇게 층이
잡힐 정도로 팍팍 끓여주면 단맛이 조금 더해지고, 우리가 옛날에 엿을 만들 때도 이런 식혜를 엿기름을 이용해서 끓여서 나온 엿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팔팔 끓여주면 좋아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어르신 분 좀 갖다 드리려고 좀 넉넉히 끓였어요. 이거 좀 드시고 기운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